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서 두 번째죠. 앞서 민생 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 윤석열 대통령이 영정 앞에서 묵념합니다. 방명록엔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한 여사의 어진 뜻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유교사 생가를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그 어진 모습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했고 민생 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기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학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총선을 노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 중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영 상사의 딸로 학군 후보생이 된 조시연 씨를 소개하며 울컥한 듯 8초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